여기도 또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판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와, 제가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비누나 디퓨저 같은 것도 있는데 개빵풍이나 장아찌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요즘 연극으로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질문 많이 하냐고? 이게 제 직업인데요, 뭐. 직업이에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연극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귀농 귀촌한 분이 아주 해마다 늘어나요. 아, 늘어나고 예, 있어요? 예, 계속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일단 인심이 좋고 네. 공기 좋고 서로 단합하고 어떤 합동심을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그게 오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럼 우리 어머니께서 연극 토막이시니까 예.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연극으로 귀농귀촌 하시면 좋잖아요. 아, 좋죠. 그러면 이제 그 미래 연극으로 오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 편지. 자, 갑자기. 여러분, 연극은 말 그대로 산과 바다와 들과 뭐나 하천이 어우러져 있고 산세가 좋고 또 모든 사람 인심이 좋고 여기 오면 공기가 맑아서 무엇보다도 건강으로서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저분이 판매하시는 분이네. 아, 저분이 판매하시는 네, 분이세요. 네네. 진짜 여기 마을 축제니까 와서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그럼 연곡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넘었어요. 아, 20년 넘으셨어요? 네네. 연곡에 20년 사시는 동안 연곡은 이런 점이 좋다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자랑거리? 첫째 사람들이 좋아요. 아,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도 연곡 살아야 될까 봐. 네. 서로 이렇게 이웃이도 챙겨주고 따뜻한 마음이 정이 많고 따뜻한 마음 많은 것네요. 아, 제가 만약에 연곡에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기분 좋게 하루하루 지내는 마음으로. 아, 기분 좋게 하루하루 지내는 마음으로.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좀 그렇게 여유도 넘치시고 마음 따뜻하시고. 나중에 제가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꼭 살러 오겠습니다. 방풍 막걸리 연곡에서만 맛볼 수 있어요. 아, 나 약간 신민아 같진 않은데 지금 어떡하지? 한 번 더 갈까? 연곡에서만 마실 수 있는 방풍 막걸리. 왜 방풍 막걸리인지 아세요? 방풍! 풍을 막아주기 때문이래요. 혈액순환에도 좋고 방풍하는 방풍 막걸리. 방금 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얘기하셨는데 마셔도 마셔도 안 취한대요. 저도 안 취했어요. 여러분도 방풍 막걸리로 방풍하세요. 방풍은 안 돼요. 아, 난 취한 것 같아. 집에 가져가요. 네네. 가자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방풍!